혹시 파일을 살리실 거면요. 저희 카페에서 띄워주시면요. 네. 저희가 나중에 그 사례를 톡톡히 저희 팀원님이 혜민이 보여주세요. 혜민이 신나는데요. 다음 달에서 저희 5개다 혜민 신나가 있으시면 저희 카페로 오시는데요. 오셔서 노래도 들어보시고요. 또 어떻게 들어오셔서 불편하셨던 점들이 있잖아요. 다른 신들방보다는 이번에 좀 뒤지더라 이런 것도 바꿔달라 좋은 의견 참여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오셔서 그 아이디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만 해주시면 저희가 노래 입장권이나 상품권 드릴게요. 이번에 노래는 보고 우리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이에요. 대구의 OST곡인데요. 요즘에는 그 권상우 씨가 오토바이 탈 때 가끔 국밥 말다 말고 오토바이 타러 나간 데가 있어요. 오토바이 탈 때 뒤에 고양정 씨를 딱 태울 때 고양정 씨가 이렇게 여기를 딱 감쌀 때 나오죠. 그 가사는 안 나와서 음악으로만 깔리는 곡이 자주 깔리는 곳인데요. 네, 그러니까요. 좀 오토바이가 좀 약간 열악하긴 했었는데요. 거민 씨 죽어도 사랑해 전해드릴게요. 세미 씨가 멋지게 멋진 춤과 함께 같이 전해드릴게요.
그대는